포트볼드 아리나와 함께하는 아리나 MSN 3분기간 비조의 경기 사상 초유의 4명의 포토스가 한조에 모이는 오늘의 경기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 살아남은 소장의 선수는 허영모 선수와 박영민 선수의 과연 어떤 선수 바로 이 허영모 선수가 16강의 유력 선수 이어서 갈 수 있을지요 아니면은 현재 허영모 선수에게 최근 바로 2차전에 1대0으로 상대의 전적 뒤집어 있는 박영민 선수가 유영태 선수의 뒤를 엮어서 다시 한번 유영태 선수의 복수를 꿈꿀 수 있을지요.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흰색 프로토스는 바로 박영민 선수고요. 갈색 프로토스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네. 아쉬운 경기를 놓쳤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 이번 경기 특히나 좀 집중할 것 같고 게다가 네. 상대가 최근에 오델로에서 박영민 선수를 이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전략. 네. 역시 또 오늘 출전한 4명의 선수는 경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우승한 경험도 있고 최근에 MSN 4강 문턱을 밟은 그런 경험도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뭐 프로리그 다승하기도 하고 뭐 진짜 프로토스의 선두 주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네. 삐끗하면 집니다. 네. 허영무 선수가 그래서 딱 진짜 삐끗해서 졌어요. 네. 그리고 결국 최종전까지 몰렸는데 그래서였는지 아까 제 얼굴을 딱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뭐 허영무 선수가 삐끗했습니까? 앞서서 그 오영종 선수 그렇죠. 예. 박영민 선수도 그랬죠. 예, 박영민 선수도 그 윤용태 선수의 공격에 약간 방심하다가 한 방에 그냥 무너졌고 진짜 한 방이네요. 자, 설마 전진 게이트 설마 전진 게이트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전진 게이트에서 승리를 거뒀고 오영종 선수는 그냥 드라군이 나가봤는데 사실 그거는 심의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공격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나갔던 것 같은데 괜히 나갔다가 드라군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서 잡혀버렸죠. 그러다가 한 방 찌르기에 당하는 아 너무 아쉬운 경기 오영종 선수 했습니다. 정말 프로토스의 로망다운 그런 한방 오늘 예. 윤용태의 한방도 무서웠고 자, 정찰 방향이 대각정찰 아래쪽에서 내려오죠. 지금 허영무 선수가 위쪽에서 내려와라 아까는 박영민 선수가 대각정찰로 재미 좀 보더니 이제는 또 반대가 됐어요. 네. 예. 아주. 자 그럼 과연 X가 또? X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도착. 자 도착한 거 보고 박영민 선수가 소각선을 속였었는데 네. 어? 아 아니네요. 네. 네. 정직한 선수예요. 박영민 선수는 예, 괜히 쓸데없는 상상에 그 당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가던 길 그대로 묵묵하게 가는 예, 캡틴다운 모습을 경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자신의 판단에 아주 확신을 갖고 임하는 것을 역용한 것이 윤용태 선수의 전략이었죠. 전진 게이트. 예. 자, 장남일까요? 이 박영민 선수가 장남답게 그냥 정직하게 갑니다. 뭐 김동준에서 혈액형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것도 정직한 게 A형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정직과 혈액형은 전혀 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예, 저 재미로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정직과 서력형은 아, 예, 서력형 잘못해 정 어, 거짓에 반대는 정직이 아니라 아, 늘 그냥 어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약간 과묵하고 무게감 있고 예, 이런 쪽은 아무래도 A형인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험보다는 예. 김철민 캐스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O형이 아닐까 예, 그런 혈액형이 예. 예.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과묵하고 실망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바뀌었어요. 뭐, 그러니까 저도 B형이고 김동현 해설도 B형인데 O형과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철민 캐스터가 O형인데 다 똑같아요 셋 다. 예. 네. 자 아주 돌립니다. 아 여기는 코어를 돌리고 있는데 최현무 네. 선수가 비수를 품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짜 다크템플러가 암살자로 많이 비유되거나 하는데 네. 진짜 다크템플러로 반기를 끝내버리겠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있었어요. 네. 언제나 다크템플러 체제는 선택했을 때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건 테란전도 마찬가지고 프로토스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무난한 빌드를 타버리거나 하면 예. 그래서 그 자신의 공격을 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선택하면 진짜 무력하게 무너지기도 하는 게 다크템플러 체제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지금 좀 뭐랄까요 이 운영을 선택하면서도 네. 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예, 원게이트에서 로보텍스 짓고 그 다음 건물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멀한 체제를 탔습니다. 이런 체제라면은 예, 아주 뭐 무리하게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 있지 않는 한 다크템플러에 당할 가능성이 예, 다른 빌드보다는 확실히 좀 걷고요. 다크템플러로 돌리고 있어요. 예, 다크템플러로 일단 찌르면서 포지 짓고 앞마당에 확장 가져가면서 캐논으로 그 병력 공백기를 방어하는 예, 그런 식의 운영도 많이 보이곤 했었는데 다크템플러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경기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예. 올라갔고요. 뭐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좀 늦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다크는 생존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크는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로 상대방의 프로브를 썰고 유닛도 후퇴시키고 하는 이런 그 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후에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시간까지 벌고 앞마당에 확장하는 시간까지 벌기 위해서는 다크템플러가 생존율이 높아야 돼요. 오랫동안 살아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템플러 하이템플러로 전환하면서 앞마당도 먹어야 되는데 아 멋지 준비 예 아직 다크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나가네요 후다크 네. 예. 출발하면서 앞마당 넥서스 짓고 네. 만약에 다크템플러가 허무하게 막히면 통개발하면서 믿기죠 그치 예. 믿기에요 끌어내지면 믿기입니다 사거리 옆까지 줄였기 때문에 네. 나와라 나 3기밖에 없으니까 3기밖에 없으니까 너 나와라 라는 겁니다 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레미를 고개를 내미네요 나오면은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 예. 어? 자 예. 멈추고 네 박영민 선수가 이런 판단은 꽤 정확한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옥저버까지 한번 기다리고 옥저버 출발을 예. 어디 가네요? 아니 앞마당 들어가죠 제가 한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금 예. 바로 예. 옥저버까지 한번 기다리고 천천히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영민이 좋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네 드라군으로 체크를 커트를 하진 못하거든요. 자, 그렇죠,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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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영민 선수가 어 무리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예, 하나만 들어왔었던 거 흐물흐물한 그걸 딱 하나만 발견하고 이거 위에 되면 예, 아 무리였는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약간 좀 빠르거든요. 좀 여유 있게 센터에서. 예,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앞마당 상대방이 앞마당 워프하고 병력이 앞마당 쪽으로 형성될 때 아 걸렸어요 예. 걸렸어요 야 얘 둘이었는데 예. 그 생각 모르는 척 보고 예. 있었는데 걸렸어요 예 그런 와중에 앞쪽으로 입구 쪽으로 압박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넥서스 한번 취소하게 할 생각으로 그렇죠 내려올 것 같은데요 넥서스 지금 진영이 안 좋아요 내려와야 되는 박영민 박영민 선수보다 허영무 선수가 좀 좋은데 예 병력 규모 지금 아 이쪽 하나만 더 맞았고 예 하나만 더 잡고 네 빠지 그렇죠 빠져 올라갑니다 빠지만 하고 이거 컨트롤 오~ 오~
넥서스 그리고 소환을 네. 어느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네, 넥서스가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템플러도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다크 템플러가 가져다 준 예. 효과는 뭐냐면은 리버가 셔틀 리버가 빨리 못 떠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네요. 네. 그리고 다크 템플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게 아닙니다. 예, 예. 지금 꽤나 신경 쓰이게 하면서 자리 못 잡게 했었고 사실 이 타이밍에 이 지역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과감하게 허영무 선수가 박영민 선수의 병력을 맞당대할 수 있는 구도 사실은 다크템플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혔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다크템플러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상대방의 병력이 본진 안에 들어가 있게끔 어디선가 또 다크템플러 하나가 와서 막 프로그램 떨어버릴지 모르니까 박영민 선수를 방어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 걸 그런 플레이를 허영무 선수가 유도하고 드라군을 한번 어느 정도 서로 소모시키면서 안마나 활성화 시기를 조금 빨리 가져가고 허영무 선수가 원하는 대로 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는 저기에서는 예. 거두었다라고 생각되고 박영민 선수는 이제 그렇죠 역습 타이밍이죠. 옥정화 먼저 나왔다는 것은 리버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리그버리 예. 자 잡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리버입니다. 예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를 다크템플러로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박영민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리버 뜨는 것이 좀 어정쩡해진 거죠. 다크템플러가 와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않았다면은 자자자자 예 드라군 셔틀이 떴을 텐데. 네. 이쪽이 아닌가 본데 라고 드라고 위로 올라가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들어왔어요. 네 이쪽으로 그러면은 갑을 잡을 수 있죠. 언덕에 리버가 리버는 아예 지금 제외를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을 네. 놓쳤는데 리버를 왜 쓰냐라는 거죠. 예, 언덕 위에서 이거 프로브 예, 뭐 이 캐스뿐만 아니라 프로브가 미네랄에 일하고 있을 때 한 두세 군데쯤 갔거든요. 드라군의 공격에 네. 자, 예. 이거는 일단 드라곤 배치 시켜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허영무 선수도 지금은 공격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지 왔어요. 그렇죠, 예. 네. 붙여야죠, 붙여야죠. 자, 미네라 핀드 붙이고. 네. 붙이고. 아직은 들러볼 때. 괜찮았네요. 예, 그렇지. 들러볼 때 쫙 붙여버리네요. 뭐 이런 그, 예, 돌아간다네요, 그냥. 예, 이런 것들 좋은데, 박영민 선수가 이렇게 언덕 위에서,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가 자신의 언덕 위 드라곤에 집중하고 있을 때, 또 센터에서, 센터 쪽으로 병력이 나가거든요. 맞다크입니다, 맞다크. 맞다크입니다, 그것도. 셔틀 살아 들어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내려가! 자, 이 점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야, 이거는! 변수가 야 진짜 허무해지는 건데요. 예. 병을 타는 기능도 없고요. 아~ 이게 다크템플러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어쨌든 언덕 드라곤에 집중할 때 아니겠습니까? 언덕 드라곤에 집중할 때 빨리 가서 셔틀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최소 프로브 빼야 하는 상황. 예. 최대 넥서스 파기였습니다. 불불불. 이것도 허영무. 이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좋은데. 그만해. 셔틀에 뭔가 타고 있고 내가. 셔틀 몰라! 견제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 이거 반응이 늦었어요? 이렇게 늦었습니다! 무지하게 늦었죠? 그렇죠! 이거 병력 프로브를 한번 빼는 것도 그리고 우왕좌왕 하죠! 예! 야 진짜 박영민이 지금 이 타이밍에 셔틀러 쓴 게 진짜 예, 대박 플레이였습니다! 예! 셔틀이 잡힌 거는 아쉽긴 했지만 넥서스 이제는! 예! 그렇죠 넥서스! 데미지 11킬. 예. 너무 타격인데요. 이거는 박영민 선수가 병력 조합해서 바깥쪽으로 스위쳐 나가면서 추가 확장 하나를 더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 하이트 들어. 암살하지 못. 캡 이거 이거. 또 하나. 또. 어. 또라이. 로킬. 네. 그래도 보고 있네요. 네. 하면은 네. 이게 공격 프로브 공격 지정을. 그러니까 프로브 공격 지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영민아, 예. 기웃습니다. 예, 박영민 선수. 네. 참 상황이 웃기게 된 게요. 그러니까 셔틀이 공중에서 잡히면서 견제를 내가 막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진의 수비를 전혀 안 해놓고 있다가 오히려 당한 거거든요. 박영민 올라오는 공 잡고 있어요. 이거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옷자락 놓쳤고요. 자, 위기입니다. 돌아갑니다. 대열이 흩어졌어요. 자, 대열이 흩어졌어요. 돌아갑니다. 아이템 돌아갑니다. 자, 대열이 흩어지고 자연히 뒤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느냐. 톡톡톡톡 벌스만 있는! 자아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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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잘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러고 있고. 자, 이것도 멀티까지도. 네. 예, 어쨌든 뭐. 다크는 잡힌 건가요? 예, 뭐. 아, 예. 오토버가 있었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 공격을, 그래도, 예, 이 공격을 허영우 선수가 잘 받아낸다면 넥서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을 잘 받아내면 넥서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글쎄요, 그렇게. 네, 박영수 선수가 방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아, 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다크가 대박을 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멀티를 약간 늦추면서 들어간 공격인데 그 공격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그동안 프로브 피해가 있었다거나 하나 그 지역에 다시 프로브가 붙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영무 선수가 그렇게 지쳐지진 않죠. 자, 이 공격. 예, 이 공격은 보고 있고. 예, 이 공격은 신호를 거둬야 되는데요. 자, 넥서스를 늦추면서 갔습니다. 예. 확장을 늦추면서 간 공격이었어요. 프로브를 꽤 많이 잡아주긴 했지만 아, 지금 예, 아카랑 피하고 있었던 거를 과감하게 내려오면서 상대방의 정면 뒤로 물리게 해 네. 잡아버린, 밖에 도탈 시켜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 허영무 선수가 이동 확장 기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아, 선방을 했고 프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박영민 선수도 어, 이제 그러니까 서로 멀티를 따라가면서 셔틀 견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프로를 잡을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타이밍이 예. 안 밀렸네요. 참. 예. 야,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타이밍 진짜 잘 버텼고 박영민 선수는 방금 전 아칸이 따로 파괴되지 않았으면 한 네. 번쯤 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칸이 따로 파괴되고 상대방의 병력이 생각보다 많다 싶으니까 뒤쪽으로 뺐고 박영민 선수가 네. 경기를 끝내지 않을까 싶은 타이밍에 끝내지 못하고 어쨌든 자원은 어, 그동안 예. 프로그 피해가 있었다고 하나 허영문 선수가 뒤쳐진 상황이 아니라 또다시 다크를 뽑고 예. 있고 이제 공은 허영문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도합과 자.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하이템플의 사이언스톤도 가로지르는데 만날 것 같은데요. 만날 것 같은데요. 예. 1년 1년 정도로 보는데요. 아칸의 유무도 중요하고요. 네. 톱 일단 맞았고 사이언스톤 맞았고 허영문 선수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공대에서 지금 잘 풀었어요. 아~ 박영민이 대박 쳤는데요. 박영민 사이드 스톱이 대박 쳤습니다. 박영민 허영우 선수 예측 스톱이 한방 빗나가기를 했었고 여기 지금 옵저버가 뭐 따라오지 않았었거든요. 밀면은 끝날거거든요. 이렇게 밀면은 밀렸습니다. 이미 조합당으로는 밀렸어요. 지금 아칸 조기가 살아있고 뒤에서 그냥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원대를 힘을 못습니다. 예, 스톱대와 밀리는데요. 허영구 뒤에 아칸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만 아, 밀렸어요. 저거는 병력 예. 전투에 투입될 예정인 병력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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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칸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커요. 게다가 질럿도 지금 소속들이 도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칸 사막칸을 지금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 뭐 질럿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총이 진짜 대박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병력 피해를 신뢰하게 줬고 예. 그리고 또 그 하이템플러가 고스란히 살아남아 아칸으로 변신해 맞습니다. 제제 결국에는 박영민 선수가 걸리면 참 공교롭죠. 제일 갈 가능성이 낮은 선수 유종태, 그 다음으로 낮은 선수 박영민, 두 선수가 따라니 10등까지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MSA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얼마나 어떤 선수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찍느냐가 최근 성적에 관계없이 기세에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 승리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민 선수 프로리그 내에서는 허영문 선수의 완벽한 또 재치넘치는 수비에 자신의 전력이 막히면서 패배했습니다만은 또 오늘 경기도 유영태 선수에게 진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끝에는 진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또 탁템플러로 본 의외의 이득을 바탕으로 결국 허영문 선수를 무너뜨리네요. 예, 아 박영민 노력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수들하고 뭐 어떤 지역에 오는 것도 어느 정도 견제해주면서 샤플로 3다크 드랍을 한번 계획을 했었죠. 우리 샤플이 중간에 잡히면서 좀 삐끗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박영민 선수의 플레이 중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최근에 한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다는 거예요. 일단 드랍은 없어서 출발이었지만 상대가 다크를 쓰니까 바로 다크 템플러 맞다크 역다크 세대를 들어갔고 결국 그것이 대박을 치면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죠. 밀고자 하는 타이밍이 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박영민 선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도로만 가도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다.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건 템플러 사이드스톰의 대박이었죠. 네. 안정적으로 하이템플러가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이드스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날릴 수 있었고 뭐 허영무 선수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 잡는 능력은 진짜 최근에 기세를 반영하듯 정말 좋았죠. 하지만 박영민 선수의 끊임없는 공격, 사이드스톰의 정확한 활용 이런 것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강의 6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진영수, 이윤열, 이영호, 이재동 선수에 이어서 오늘 윤용태 선수가 지고 1위로 바로 이 B조에서 1위로 올라가면서 F조 2위 누구든 찍보겠습니다만은 맞상장이 됐고요. F조 1위는 바로 박영민 선수로 B조에서 2위로 올라간 박영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왔네요. 예, 뭐 지난 시즌 4강에 빛나는 허영우 선수 탈락, 예, 그리고 또 뭐 각 프로리그에서 2007 시즌 내내 맹활약해 왔었던 오영종 선수도 탈락. 반면에 윤용태, 박영민 그동안의 개인리그에서 한해 불든 16강에 진출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뭐 윤용태 선수의 2승 진출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만 박영민 선수가 허영무 선수에게 다시 복수를 하면서 요즘 기대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허영무 아니겠습니까? 이 허영무를 꺾고 MSL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요소네요. 자, 이제 그 이렇게 올라가 윤용태 선수와 박영민 선수는 누가 상대할까요?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누가 올라갈까요? 내일 보냅니다. 5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이재우, 정명훈, 마재훈, 이성훈인데 이성훈 선수가 이긴다면 또 그 세레모니를 할 수 있을지, 마재훈 선수가 이긴다면 복세 세레모니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누가 이기든 간에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경기가 펼쳐질 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물레동 루피 히어로 센터로 오셔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선수들 몇 패스인데도 그 재미가 완전히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공군에서 한빛스타디의 경기 그날 토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공군에서 과연 1승을 할 수 있을까요? 한빛스타디 오늘 유료표에서 기분 좋게 MSL 16강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조의 경기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 축하하고요. 네, 오랜만에 마음고생을 좀 털고. 예. 아, 익숙지 않아요? 익숙지 않아요? 1시즌 만에 돌아왔는데. 예, 예. 그렇죠. 예, 확실히. 아, 또 그리고 최근 기세에 밀려서 아무래도 박영민 선수가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네. 예, 끝끝내 자신의 중심 잃지 않고 허영무 선수를 잡아내면서 올라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담고 16강을 또 벗어나서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기회가 이번 시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B조의 경기 이렇게 윤용태 선수와 박영민 선수가 전했다라서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보리다 이재호, 정명원, 마재훈, 이성원 선수의 경기 이렇게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중계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모든 방송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게임연출의 이호, 좋은 말씀의 이승원, 김동준, 진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토요일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roken empty bottles are a reminder in the sink. But I thought that I should tell you, if it's not too late to say, I can put back all the pieces, they just might not fit the same. Cause nothing